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심상을 표현하고 있는 최지은 작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이시는 작품의 제목은 투영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투영 하면은 무엇을 빗대어서 나를 표현한다, 투영한다, 이렇게 투영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물고기는 바로 저 작가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투영자는 던질 투에 영혼 영자를 써서 내 영혼을 던진 작품이다 해서 또 투영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지금 여기 하얀 부분과 여기 어두운 부분, 전체적으로 바다 속의 모습입니다. 바다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파도가 칠 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파도가 칠 때 몇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쳐도 다 똑같은 형태로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파도도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그러한 파도 속에서 저는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해서 사람의 심상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굉장히 잔잔한 파도에 찰랑거리는 물결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고기는 바로 사유하는 자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물고기와 위에 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뭔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 현대사회가 굉장히 좀 힘들고 빡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이제 고난이나 그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보자. 이 또한 흘러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흘려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푸른 색상이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의 푸른색의 종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파란 색상 하면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 맑음, 깨끗함, 또 치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흘러가는 장면을 어떠한 것들이 흘려보내다 흐름처럼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보시고 또 그런 감정 안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힐링과 치유의 감정을 같이